아우 머리가. 네, 갑니다.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없나? 일하는 시민을 위해 성남시가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허리를 다쳐서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쉬는 동안 돈을 못 버니까 걱정이 돼요. 걱정 마세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노동 취약 계층이라면, 입원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유급병가를 지원해드리니까요. 제가 1인 사업자다 보니까 병원 한번 가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혹시 사업체 운영 중인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일반 재산이 2억 5천 7백만 원 이하라면 연간 최대 13일간, 1일 최대 8만 4천 원까지 지원해드리니까요. 얼마 전에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지원 체계는 어떻게 되죠? 유급병가 지원은 5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정신적, 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주세요. 신청 자격과 지급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지급이 결정되면 결과 통보와 함께 대상자의 신청 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사후 관리를 통해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한 업무 환경에서 든든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성남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으로 더욱 든든하게